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밤프레스토에서 나온 피카츄와 팬텀의 휴식시간이라는 이런 피규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반다이인데 여기 밤프레스토라는 역에서 나온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팬텀이랑 피카츄 두 포켓몬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왠지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9월 21일에 출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게 국내 샵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만원 혹은 22,000원 그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림이 진짜 너무 귀엽게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제품 모습이에요.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짠! 아, 이렇게 뭔가 더 공간은 많은데 피규어는 막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꺼내보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꺼내보면 우와,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큰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꺼내보면 이렇게 세 개의 파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요. 오,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요? 팬텀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 피카츄도 퀄리티가 진짜 좋게 나왔고요. 와, 그리고 이 무게도 이 발판 밑판도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가 약간 나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무거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팬텀이 앉을 수 있게, 그리고 피카츄가 앉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꽂아주시면 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이 뒷모습도 정말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조립 부분 같은 경우가 아주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 아래를 보시면 다리 부분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아랫부분이어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짠! 제가 이거 말고도 팬텀이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팬텀만 갖다 놔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바로 자고 있는 팬텀이랑 뭔가 약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피카츄를 빼고 팬텀을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고 있는 팬텀들만 모아도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할로윈 기념으로 팬텀이 좀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밤프레스토에서 나온 피카츄와 팬텀의 휴식시간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피규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덩치가 크기가 진짜 크고 퀄리티도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나와가지고 팬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추천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